정치과정과 정치참여라는 분야인데요. 이제 정치과정의 이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치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이 이제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정치가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정치과정이라는 거에 위의예요. 사회 구성원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다 원하는 게 각자 있고 다 달라요. 이를테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보장이 됐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변호사 돼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나도 소송하고 변호사 도움 받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이제 변호사 많이 뽑자. 예전에는 1년에 뭐 1,000명 뽑았다면 이제는 한 1,500명씩 뽑아. 그래서 변호사 숫자를 갑자기 확 늘려줬어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변호사 비용은 예전보다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이제 값싸게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이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변호사 됐는데 이렇게 변호사 많이 뽑으면 나는 어쩌라는 거냐. 원래는 편하게 이제 돈 많이 벌려고 변호사가 된 건데 이런 게 이해관계라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많이 뽑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이제 신규는 그만 뽑아줘 제발.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돼.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뽑아줘. 더 싸게 쓰고 싶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해관계예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몇 명을 뽑을 거냐. 그런 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죠. 아, 올해 1,000명 뽑아. 올해 1,000명 뽑아. 뽑지 마. 올해 100명만 뽑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바로 정책이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몇 명으로 할지 정하고 그래서 결국 시장 가격이 정해지고 하는 게 바로 정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게 정치 과정으로 주도됐는데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과정의 의의는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다. 시민의 요구와 이익이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이 된다는 게 바로 정치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이 그림을 잘 알아둬야겠죠.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정치과정의 모형을 그렸는데요. 여기 정치의 주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먼저 투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어디? 정책 결정 기구에다가 요구와 지지를 통해서 투입을 해요. 아, 나 뭐 해줘? 변호사 많이 뽑아서 변호사 비용 낮춰줘. 이런 요구와 투입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래? 알았어. 많이 뽑을게. 그렇게 해서 많이 뽑는 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요. 이제 올해부터는 두 배로 뽑을게. 그래서 많아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류, 피드백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아, 나빠. 변호사가 많아져서 소송 값은 싸졌지만 그래서 예전보다 더 틈만 나면 소송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겠죠. 예전에는 소송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이제 사람들이 소송해. 얼마 안 해. 소송해.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류라는 거.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재투입을 하겠죠. 너네가 이거 잘했어.
계속 뽑아줄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다시 요구와 지지를 반영을 해줘요. 이 평가에 선거가 들어가기도 해요. 너네 잘했어. 또 뽑아주는 게 바로 좋은 평가고, 너네 못했어. 이제 안 뽑아줘. 이것도 평가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투입, 요구, 지지, 정책결정기구와 정책결정, 산출. 이 단어를 잘 알아놓으시고, 누가 이 주체가 된다. 여긴 국민, 여기는 정부가 된다는 걸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파트가 있는데요. 정치 참여라는 거는 시민 개개인이 정치에 이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의미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활동이고, 의의는 자치 원리 실현을 통해 국민 주권과 민주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는 거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 참여의 기능을 보면 시민의 이익이 증진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완된다. 대의민주주의는 맡겨놓고 하는 거죠. 원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데, 시민이 자기도 정치 참여를 해서 이 대의민주주의, 맡겨서 하는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만 하면 권력이 이제 남용될 텐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주권의식이 신장된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가서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찍는 거죠. 공무담임권 행사. 내가 직접 후보자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공무담임권 행사예요. 내가 공적인 업무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공청회나 토론회 참석. 아,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공청회를 여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죠. 거기 가서 참석을 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걸 하면 좋다, 싫다 의견을 밝히는 거죠. 진정 또는 청원, 국가기관에 내 의견을 써서 제출하는 걸 말해요. 언론 투고, 신문에 얘기하는 거죠. 혹은 인터넷 댓글 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언론 활동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개념을 보면요. 집단적 참여라는 게 나오네요. 아까는 개인적 참여였는데 이제는 집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치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익 집단,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 나와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익 집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집회 및 시위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밝히기도 해요. 뭐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로는 자발적, 능동적 참여 이런 게 있고요. 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너무 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공공의 이익도 조화롭게 추구하자.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자. 이런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수가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말하고, 선거를 통한 간접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뭐 투표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면 할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서 이걸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왜 하냐고 물었을 때 정부가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답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정당성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것.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이 의사를 자기가 표현을 해줘야겠죠. 선거를 통해서 혹은 의견 제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지 그 정책이 정당성, 그걸 해도 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